안녕하세요.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통산 롯데케미칼 S오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통산입니다. 2021년 연결 이후로 그 1,50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톤당 9,000억 달러에 육박한 구리 가격이 신동사업의 그 이익 증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방산 부문은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이제 내수 판매 감소로 인해서 방산 부문의 실적 부진에 대한 흐름이 예상이 되나 1.4% 정도로 그칠 전망이고요. 실적 전망이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좀 낮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는 2021년 구리 가격이 톤당 7,500달러를 가정한다는 것으로 보수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이익 전망치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뭐 지난달에 이어서 화학 제품 가격의 제품 스프레드 자체는 굉장히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에틸렌 가격이 톤당 1,000달러를 넘었다라는 부분, 전주 대비 6.9% 정도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난달에 이제 한파로 인해서 역외 물량 유입 감소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중국의 이제 재고 확보 수요로 인해서 가격 상승의 주요한 요인까지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IT라든지 자동차 생산량 확대로 인해서 상반기 화학제품의 구매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오늘 국제유가가 좀 많이 큰 폭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S오일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국제유가가 떨어졌을 때 관심을 좀 한번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1.4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좀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000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 한 2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큰 수소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측면은 또 오히려 그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연료전지 기업의 투자 및 수소 충전소의 추가 설치 등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